관련해서 제가 이제 매우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감과 통제감의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환청을 처음 들을 때 상당수 당사자들이 특히나 자신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나무라고 이런 환청을 들을 때에 상당수 당사자들이 겁을 내거든요. 거기에다 환청이 위협을 해요. 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뭐 너를 뭐 가만히 안 둔다, 다치게 한다,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등등 이렇게 해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그 환청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망상도 보면 주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망상이 등장하는 인물이 괴롭히는 그런 망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막 피하느라고 도망쳐 다니느라고 급급하고 그래서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호텔을 전전하게 되고 호텔이든지 어디든 근데 거기에도 갔더니 안전할지 알았는데 갔더니 안전하지 않더라 하면은 한 시간 호텔에 돈 지불하고 들어갔다가 한 시간 만에 옮겨서 또 딴 호텔 가서 또 호텔 잡고 또 딴 호텔 하루에 몇 군데 호텔을 전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면 황당하죠. 자가 왜 저러나. 근데 그게 겁에 두려움에 질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갔더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혼자 어딘가에 잠적해서 가족들한테조차 연락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다른 자기 상상 속의 세계에서의 적군이라고 느끼면 저쪽하고 내통하고 있다고 느끼면 가족들한테 연락 못하죠. 연락하면 자기 위치가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보름씩 한 달씩 잠적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망상과 환청을 치료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하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청이 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어쩌고 저쩌고 등등 이렇게 할 때 살짝 그 지시를 거부해 보는 거죠. 나아가서 환청한테 역으로 내가 명령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책에 쓰인 예를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환청한테 자기가 이렇게 명령을 해 있으면서 네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네가 지금 내 팔을 한번 들어 올려 봐. 이렇게 내가 오히려 환청한테 네가 그렇게 네가 나를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팔을 한번 들어 올려 봐. 하니까 당연히 환청이 못 들어 올리죠. 그럼 환청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나는 너의 그 말에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말에 복종할 수 없어. 이렇게 등등 이런 식의 간단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간단한 과제들을 서로 상담 시간에 의논해서 어떻게 해보면 환청이 너를 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실험 과제들을 찾아보고 해요. 망상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너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너를 진짜로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간단한 정말 자기가 요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간단한 그런 과제들 같은 거를 내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날인가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 환청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구나. 겁만 주지. 실제로는 나를 손 하나 까딱 못하는구나. 아, 망상 속에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위협적인 그런 유튜브라든지 SNS상에 위협적인 너를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만 보내지 실제로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반전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자신감이 뭐냐면 결국은 통제감이잖아요. 상황을 누가 통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느끼느냐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다고 느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현실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현실에서 나한테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환청이든 망상이든 속에서도 사실은 통제력이 있어요. 현실에서 나한테 통제감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든지 이렇게 현실에서 이 통제감이 없으면 망상이나 환상 속에서도 통제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망상이나 환청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감과 통제감을 불러일으켜 주려고 하면 하나는 망상이나 환청 자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신감과 통제감을 통제력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같이 의논을 해줘야지 되고 또 한편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이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통제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의논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로 의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애한테 더 많은 통제력을 줘야 되겠죠. 의사결정 권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줄수록 애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그거를 자신감, 통제력 요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민혁 선생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욕구 탐색 망상과 환청 속에는 반드시 그 욕구가 들어있어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두려움이든 그 감정이 어떤 또는 죄책감이든 수치심이든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지 간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반드시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좌절될 때 느끼는 게 우리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게 욕구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욕구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되고요. 현실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당연히 망상이나 환청은 위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망상이나 환청 속에서 그 욕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고요.